내가 지금까지 뭐 물건 버리고 하는 것들을 내가 다 참아냈는데, 지금 우리 집에 양념이라는 것은 소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소금을 한포 사왔어요, 10kg를. 그 우리가 이제 그걸로 양치, 우리 치약을 안 쓰니까 양치하고, 그리고 이제 뭐 혹시나 그때 할때 혹시 뭐그 물김치 같은 거 담을 때그 조금 쓰고, 하여튼 그 소금이 모든 양념의 처음이자 끝인데, 지금 소금이,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양치하려고 소금이 없어가지고, 딱 보니까 지금 소금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우리 아시는 분이 핑크 소금, 아주 좋은 거, 고급스러운 소금을 계곡에서 자기 양치하는 데 쓰더라고. 내가, 이상하다. 우리 굵은 소금이 있는데 저렇게 왜, 저렇게 비싼 걸로, 필요할 때딱 그거 쓰려고 우리가 하는 소금으로 왜 양치를 하지? 하면서 내가, 진공소재 왜 굵은 소금을 쓰지? 그걸로 양치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지금 소금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진짜 한번 따져볼 거예요. 이제 진짜 오늘 진공소생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오늘. 진짜 쫓겨나요. 나 진짜, 진짜 제대로. 이게 몸에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게 울림이거든요. 지금까지 정말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저녁 때 소변하는 소변통까지 플라스틱으로 다 버리고 막 이래대도 내가, 그래,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못 찾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이래 생각했는데. 어우, 소금까지 없어지니까. 아니, 소금, 우리는 소금이 없으면 양치도 못하고, 뭐, 일상이 안 되거든요? 소금이 없으면? 그리고 단식환자들, 단식하시는 분들 오셔도 소금으로 양치하게 하고 이러니까. 가장 중요한 굵은 소금, 그것도 굵은 소금인데, 그게 어디 갔는지 한번 내가 한번 따지러 한번 내려가 볼 겁니다. 친구, 그 잠깐 봅시다.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그냥 솔직히, 그냥 솔직히 그냥 이야기해야 돼요. 거짓말 숨기지 말고. 굵은 소금 어땠어요? 저기 간수 뺀 굵은 소금 어땠어? 응? 그냥 솔직히 이야기해요. 굵은 소금 어땠어? 내가 저기 핑클 소금 선물 들어온 거, 그걸 양치했죠, 본인이? 그 요만한 조그마한 유리병으로 된 거, 그 선물 들어온 거, 굵은 소금 그러니까 어쨌냐고. 응, 어쨌어? 간수 빼고 있는 굵은 소금 어쨌냐고. 지금 안 보이잖아. 어? 그 굵은 소금 왜 몰라? 아니, 그냥 솔직히 이야기해. 그거 왜 몰라? 기억이 안 나요. 왜 굵은 소금이, 왜 마대에 있었던 굵은 소금이 기억이 안 나? 그게 기억이. 진공 선생, 오늘 나한테 쫓기나. 진공 선생, 오늘 쫓기나야 돼. 우리가 소금밖에 더 있어요? 소금으로 양치하고 다 하는데, 그 소금 없으면, 소금을 구하러, 어디 구하러 가서 그만큼에 한 포대 10kg을 구해 오든지, 안 그러면 진공 선생 보따리 사고 오늘 나가야 돼. 어? 갑자기 뜬금없이 소금을 왜 찾아요? 양치 소금이 없잖아. 양치 소금 찾았는데, 내가 위에 있는 양치 소금 찾았는데, 굵은 소금이 없잖아. 굵은 소금이야? 그 안에 찬장 안에 넣어놨는데 그거 조금 반, 그거는 음식에다 넣는 거 소금이고, 그거 말고, 이렇게. 굵은 소금, 우리가 마대에 10kg짜리 굵은 소금 내가 지금 찾고 있잖아.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거 언제 버렸어? 꽤 되지 꽤 싶었는데. 왜 버렸어, 근데? 왜 버렸어요? 버렸는 건 아니고요. 그럼 어쨌는데? 작년에 정리할 때. 그 정리하는데 소금을 왜 정리를 해? 그싹다 갖다 버리는 날그 소금까지 같이 버렸어? 팔았지 싶어요, 근데 누구한테 지금. 왜 팔아, 그 소금을?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소금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필요하고 일부러 간수 뺀 건데 그걸 왜 팔아? 간수 뺐어요. 간수 빼고 있었잖아. 그물 빼는 게 간수야. 그거는 원래 쓰려면 1, 2년은, 2, 3년은 두고서 있다가 쓰는 거라. 오늘 보따리 싸요, 얼른. 오늘 나가. 소금도 필요 없는 사람은 나도 같이 못 사니까 나가라고. 네. 보따리 싸고 나가라고. 아마 작년에 뭔가 정리할 때요. 그걸 뭐 정리, 안에 정리하면서 정리하는데 그때. 왜 소금을 정리를 하냐고. 소금 정리.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겨우 사갖고 왔는데, 구하기 어렵게 사온 소금을 왜 정리하냐고. 응? 소금이야 많지요. 소금이 왜 얼마든지. 많아? 소금이 왜 많아? 지금 소금이 없어서 지금 찾으러 왔잖아.
김장철에는 소금이 많죠. 뭐. 김장철에 또 사야 되잖아. 사야죠. 소금도 필요 없는 사람 여기 살 필요 없어. 나가. 소금이야 뭐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 구해와. 그 소금 구해오라고 굵은 소금. 구해올게요. 아 근데 지금 더워가지고 방에. 정리 좀 합시다. 정리 방 청소도 좀 해야 되고. 잘했다는 거예요? 예. 굵은 소금 버려놓고? 어? 무슨 마음으로 굵은 소금 버린 거야? 양치하고 사람들 오면 그 다 쓰는 소금인데 왜 버렸어요? 양치 소금은 그 양치 소금 뭐 어떻는데? 양치 소금은 예. 아주 좋은 고급 소금으로만 해야 돼? 죽여물 해갖고 아홉 번 구운 소금으로 양치해야 됩니까? 아 저거는 그 핑크빛은 더 짜니까 그거는 괜찮더라 해보니까. 그래서 그 비싼 소금으로 양치하겠다고? 어? 비싼데 그거요. 제일 싼 거라 그게. 핑크 소금도 사오고 굵은 예. 소금 사오라고. 10kg 사와. 10kg. 예. 10kg 사오라고. 그럴게요. 2년이나 간수 뺀 거잖아. 2년이나. 2년 아니라 그거는. 작년에 그 작년에 사가지고 작년에 빼고 오늘 뺀 거, 올해 뺀 거야. 올해는 안 빼는 거. 소금은 올해 안 빼고 시간이 지나면 간수가 빠지는 거라. 거기 물 없던가? 그 밑에 다라이에. 다라이에? 속구리 위에 올려놓고 다라이 물 빼고 있었잖아 간수. 그거 그냥 못 써요. 몇 년은 물을 빼야 돼. 모르겠는데 그건 기억이. 아는 게 뭐야?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뭐야? 오늘 굶어. 굶습니까? 오늘은 굶어. 네. 소금도 필요 없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먹지 마 오늘은. 네. 오늘 아무것도 먹을 생각하지 마요. 소금 구해와요. 소금 구해오지 않으면 보따리 싸고 나가요. 예. 어? 나가. 아유. 보따리 싸고 나가라고. 응? 소금 구해올게요. 빨리 당장 구해와요. 예. 아무것도 당장 여기서 예. 과일 하나 먹을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24시간 안으로 구해오면 어떻겠어요? 안 돼. 24시간 안에 오늘 당장 구해와. 아 오늘 그래. 어. 그걸 구해와야지 과일 하나라도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있어. 예. 16시까지 구해올게요. 4시잖아 그러면. 예. 아니 아, 10시 안으로 구해와. 10시 안으로. 너무 빠른 거 아니라요? 진공 선생 우리 정신병원에 한번 가볼까? 어? 이게 무슨 정신인지 내가 좀 궁금하니까 어? 이 세상에 살아서 하려면은 거 가서 치료를 해야 안 되겠나? 아유 씻고 올게요. 씻고 정리 좀 하고요. 정리 좀. 소금 구하러 안 가요? 예? 소금 구하러 안 가? 지금 너무 이른 시간이 나가지고요. 없이는 우리 집 2층으로 올라올 생각 말아요. 예. 소금 버리면서 그 정도 예상을 하고서 버렸을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버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응? 뭐 하겠습니다. 침묵입니다. 8시도 안 됐네요. 지금 우선이 너무 구해오겠습니다. 이리 와봐요. 소금 얼마에 주고 샀어요? 이거요? 네.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내가. 왜 정확하게 몰라? 10kg도 안 되는구만. 아, 이거 10kg도 아니에요. 가격을 모른다고? 그 멀쩡한 소금 버려놓고는 이제 가격도 몰라? 쓸데가 없어가지고 소금 버리고 새로운 소금 사왔어요? 응? 돈이 쓸데가 없어서? 어, 돈 쓸데가 없어서 소금 버리고 새로 소금 사왔어요? 3만 몇천 원 주고 그 쪼개난 거를 갖다 사왔냐고. 아, 지금 보니까 좋은 소금이. 좋은 소금이 어떤 게 좋은 소금인데 진공 선생 말한 좋은 소금 뭐예요? 아, 네? 뭐예요? 어, 그러니까 한 보니까 짠맛이 70%밖에 안 되네요. 전에는 그 삶는 거는 질이 그 간수 안 빠졌는 거는 간수 뺐잖아. 그래서 2년간 간수 뺐잖아요. 진공 선생님 오늘 내가 쫓아 보내려고 했는데 왜 안 가고 이러고 있어요? 아, 더워 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 왜 어디 왜 갈 데 없어요? 어? 오늘 소금도 버리는 사람이 여기 살아서 뭐 할 거냐? 소금도 필요 없는 사람이 진공 선생. 잠깐만. 나도
야, 청소 없이도 청소하고 낙엽도 있고. 소금도 필요 없는 사람인데. 소금도 필요 없는 사람인데 왜 할 말이 없어요? 응? 할 말이. 말을 해요, 말을. 진공 선생, 말을 네. 하라고요. 말을 하라고요. 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여기다 다 내다 버리고 왜 나가지 왜? 왜 안 나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왜 안 가고 이러고 있어요? 응? 더워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진공 선생 바쁜 척이야. 바쁜 척 하지 말고. 늘 바쁘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집으로 청소하고 이것지 하고요. 그 바쁜 사람이 그래 소금 버릴 시간은 어떻게 있었냐? 어? 그 바쁜 사람이 그 없는 소금을 들고 가다 내다 버리러 간 거는 그건 무슨 마음이냐 그래? 아, 3만 진공 선생. 예. 3만 160원인가 그거 결제한 거 그것도 내 카드로 결제했던데. 어 본인이 잘못한 걸 왜 내 카드로 결제해요? 어? 본인이 잘못하고서 버려놓고는 왜 내 카드로 결제해서 사갖고 와? 입이 있으면 말을 해요. 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자꾸 고개 돌리지 말고, 고개 돌리지 말고 말을 하라고요. 잘못했어요? 예. 아. 또 엄살을 부려. 네? 일단 청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을게요.